안녕하세요. 하이 가이즈, 디스 이즈 슈닝카이. 네, 안녕하세요. 게임부의 문, 오랜만이네요. 그쵸? 오랜만입니다. 이거 뭔가 좌우반전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괜찮아요. 아, 원래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브이앱은 뭐 소통도 할겸뭐 이것저것 얘기해보죠. 모아분들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이거 추천받아요. 이거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없이 해도 될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 맞아. 태연이랑 연준형이도 스테이커버 했죠. 축하합니다. 아, 이거 뭐 좋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멋있게 나온 것 같네요. 아주 둘이서 또 영상을 그 뮤직비디오 같이 또 찍더라고요. 찍으러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찍고 멋있게 찍은 것 같습니다. 저도 커버곡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냐고요? 사실 이거 조명 때문에 그런데 금발로 염색 안 했어요. 아직 연두색인데 자세히 보면 살짝 초록빛이 남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염색은 따로 안 했는데 색깔이 빠졌어요. 초록색이. 그래서 뭐 거의 금발로 돌아온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못했어. 아, 못했어. 아, 네. 네, 그럴 수 있지. 아, 저녁 먹었어요. 저 저녁 마라샹궈 먹었어요. 아,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마라탕 집 갔는데 또 맛있더라고요. 그 신땡땡 거기 마라탕 집 갔는데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오늘은 마라샹궈 먹었어요. 깜찍하시네요. 제가 좀 깜찍하죠? 감사합니다. 머리 조금 기른 것 같긴 해요. 제 MBTI는 ISTP입니다. ISTP. 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또 이제 10월도 금방 끝나가네요.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되게? 많이 쌀쌀한 것 같아서. 저번 주 주말에 좀 많이 추워서 놀랐어요. 분명히 2주, 저저번 주에는 되게 따뜻했거든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패딩 입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빠,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제 머리가. 일단 머리는 제 머리를 좀 살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렇게 삼각형? 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완전 뻣뻣해졌어요. 빗자루 같이. 그래서 좀 머리를 오늘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또뭐 있더라?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다음 달에 11월이 되고 10월도 곧 끝나고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엊그저께도 범경이랑도 영화 본것 같기도 하고 영화 보고 이것저것 한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고 지내네요. 네, 연습도 하고 영화 보거나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것저것 하고 밴드 버전 이쁘게 나왔더라. 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밴드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제가 아마 피아노였을 거예요. 땅땅땅. 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엘사2였는데 저 영화관에서 마지막으로 본게 신과 함께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닌가? 본 적이 아 어벤져스겠구나. 어벤져스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네요. 아 근데 신과 함께 재밌게 봤어요. 1편 봤어요. 어머니랑 봤는데 같이 울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연습생 때였구나? 아닌가? 연습생 때였구나.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 파스타요. 파스타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파스타를 다양한 종류로 이제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새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팝콘 저 아 이거 팝콘 다들 무슨 맛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 카라멜 팝콘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도 카라멜 팝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팝콘 저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아, 태연이가 해준 요리요? 아, 앞에서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살려주세요. 장난이었고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또 그 이후로 막 그 샤브샤브 비슷한 것도 만들어줘가지고 물론 이제 온 거가지고 그냥 끓인 거긴 한데 뭐 그래도 본인 손에 거쳤으니까 그것도 요리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하고 저 최근에 아버지랑도 막 통화한 적 있는데 아버지한테 뭐지 포르투갈어인가 배우긴 했거든요. 조금 치아모 아모보세스 이렇게 배웠었어요. 네, 이런 거 배웠어요. 아버지가 알려줘가지고 아모보세스. 모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데키라 라디오 많이 기대된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몇 분에 해본 경우 아 몇 분에 하겠구나. 아닌가? 몇 시간 후? 한 시간인가? 어쨌든 화이팅! 여행 가면? 저는 그냥 겨울에는 뭔가 스키장 같은 데를 가고 싶네요. 스키장 같은 데 가서 좀 즐기고 싶습니다. 제가 또 멋있게 스노보드 타는 거 보여드려요. 스노보드 타는 것도 보여드려야지. 수빈이 형이랑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 아! 아 이런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당연한 결과예요. 절대로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제가 이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이길 겁니다. 그
그 형이 절대로 이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오늘 크리스토프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디를 아는 기분은 어땠나요? 대박이었어. 그 뭐지? 올라오는데 이제 배가 만져질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주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부드러운 그 감촉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 또 틱톡 찍었는데 아, 그때도 머리가 엉망이어가지고 아, 저그 사진 봤어요. 저 머리가 그때 삼각김밥이어가지고 저그 민츠 그 초코땡땡이라는 과자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제 머리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자리 있더라고요. 아, 하긴 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서 할 말이 없었어. 완전 초코송이도 완전 이렇게 업돼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괜찮지. 잔머리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내일 다시 일어나면 아마 삼각김밥으로 돌아올 겁니다. 민트머리 바꿨어? 바꾼 건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여기서 더 손대면 제 머리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연두색 염색한 게 그냥 시간 지나면 빠질 거딱 그때 콘서트에서만 보여줄 그 연두색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흑발이 그립네요. 흑발. 요즘 최애 베라픽은 레샤인 것 같습니다. 레샤. 시원하거든요. 먹으면 뭔가 다른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고 딱 레샤 한번 먹으면 딱 뚫리는 느낌이 있어서 거의 모든 샤브트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더라. 공차픽은 딸쿡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아, 이토 정말로 좋아요. 저 오늘도 들으면서 왔어요. 차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일본 그 오리지널 곡 나올 때마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차에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준이가 나 운동하다 말고 달려왔다 칭찬해줘.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요. 할로윈 때뭐할 거야? 회사 있지 않을까요? 뭔가가 휴닝이는 슈붕이야, 팥붕이야? 슈붕이야, 무조건. 슈붕. 팥붕도 맛있긴 한데, 아, 이것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본은 팥붕이라고 하는데, 슈붕이 계속 팔리는 이유가 슈붕을 보여줬는데 더 맛있어서 계속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슈붕이? 하고 슈붕이 더 맛있어요. 그냥 슈붕이 맛있어. 무조건 슈붕이에요. 계속 팔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슈붕이. 더 맛있으니까 팔리는 거지. 아, 근데 저 뭐지? 호빵은 팥 좋아요. 무조건 팥인 것 같아요, 호빵. 야채 호빵이나 피자 호빵 이런 건못 먹겠더라고요. 만약에 크림 호빵이 있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팥빵이었을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이요? 주제 던져주시면 제가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비에 배? 아니에요. 저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봐요. 오디션 영상에 나온 연습생 영상 언제인가요? 아, 맞다. 아, 이게 있었구나. 지워주세요. 머릿속에서 그거는 없었던 겁니다. 그게 아마 16살? 저 16살 때 연준이 형 19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어. 16살에서 17살? 그러니까 그 16살 가을에서 17살 여름 사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파핀한 게 있더라고요. 와, 근데 전 파핀 진짜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때 그때 리라 츠고등학교 교복 입고 노래 불렀던 게 뭐였었지? 그때 아마 불렀던 게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마거나 그 조나스 블룸과의 마마거나 아니면 크리스토퍼의 배드였을 거예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안 돼. 참고로 그때 파핀 말고 또 안무 영상 있잖아요. 개인 직캠 있는 거. 그게 재평가, 그 데뷔 평가, 재평가 때 했던 곡이에요. 그첫 번째 데뷔 평가는 뭐였지? 스리라차였고요. 두 번째 재평가 때는 컬러즈라는 노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스리라차. 와, 그때 너무 많이 들었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쵸. 이런저런 영상 올라오고, 저희가 춤추는 영상도 올라가고, 굿. 준영아, 너 머리랑 옷이랑 되게 뭐랄까 질감이 비슷해. 긴 머리랑 짧은 머리 뭐둘다 괜찮은 것 같은데. 번갈아가면서 할 수가 없구나. 어쨌든 좋아요. 둘 다. 스리라차 노래 좋죠. 녹음도 해놨고. 좋죠. 되게 좋아요, 노래. 요즘 오디랑 관계는 진전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좀 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친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또 오디가 그냥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계속 안에만 있었는데 조금씩 막 밖에 나가기 시작해서 좋았습니다. 안녕 휴닝아. 안녕. 오빠 지금 최애인형 뭐예요? 최애인형 있는데 이 인형은 아마 나중에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이 인형 그렇습니다.
최인형은 있어요. 근데 이 인형은 나중에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펭귄 인형이에요. 곧 아버지 거야? 맞아요.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아니, 그 인형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얻게 된 인형이어가지고 촬영이 공개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토파츠 이름이 파랑, 근데 제가 알기로 토파츠가 노랑이랑 파랑이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인형을 그 이름 지을 때 보석에서 좀 따는 것 같아요. 이그 보석에서 따는데 파란색 토파츠에서 가져와서 토파츠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하고 예전에 그 키웠던 고양이 이름이 토파츠여가지고. 토파츠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이 좀 있어요. 정말로 좋아했는데. 요즘 보는 영화 있어요? 최근에 본 영화는 범경이랑 같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우는 고양이 가면. 고양이 가면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또뭐 봤지? 뭔가 봤는데. 저 DP는 안 봤어요, 아직. 나 오징어 게임,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만 봤던 것 같은데. 워낙 핫해서. 나 이제 수능 보는데 응원해줘. 아, 그렇네요. 수능 얼마 안 남았다. 진짜 힘내요. 파이팅. 할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힘들 텐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니가 키큰거 같아? 아닌 거 같은데 아직은? 아직인 거 같아요. My name 듣기만 했어요. 보지는 않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 해요? 그래도 뭐 날씨가 추워지는데 막 새로 생긴 취미 같은 거 없어요? 일본 앨범 소개하십시오. 좀만 참아요. 금방 나올 거예요. 파이팅. 피아노 라이브는 언제 할 건가요? 그쵸, 안한지좀 됐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딱그 제로 바이 원그 자켓 나오고 나서 그때쯤이면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좀 됐긴 했죠. 사실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긴 해요, 피아노.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끔 외부 스케줄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습할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야 돼. 윤형이는 뭘 먹고 그렇게 예뻐요? 모아분들의 사랑 아니겠어요? 16살에 춤 시작하기엔 늦었으려나요? 아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다면 무조건 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몸치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막잘 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멤버들이랑 잘 맞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도 15살을 시작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나 요즘 기타 배우는데 나중에 기타 방송 어때? 그쵸, 기타를 제대로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어떡해. 기타 조금씩 연습해야 돼. 아, 기타 곡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좋은 곡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화음밖에 없어요. 심지어 앞부분. 국룰이죠. 기타 학원 가면 무조건 처음, 무조건 배우게 되는 곡이라. 당신은 스타워즈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저 스타워즈 영화가 시리즈가 7편? 그러니까 10년 후에 나온 그 7편? 7편은 2016년이었거든요. 2015년인가? 15년에 미국에 가서 봤어요, 이 영화를. 잠시 아버지 보러 놀러 갔을 때 보고 갔다 와서 중2 생활 보냈고 연습생이 된 거죠. 그랬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막 과거에 막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시험이군요. 행운을 빌게. 휴닝아 베놈 봤어? 아니요, 1도 못 봤어요. 1이랑 2둘다못 봤어. 봐야 하는데 못 봤어. 연준이 형 봤을 것 같은데. 워낙 배놈 좋아해서. 오빠 박수 빨리 치게 하십시오. 와, 이거 한창 빠졌었는데. 이거 살짝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아, 이거 개인기 찾는다고 찾은 게 이거였어, 개인기. 성대모사는 살짝 좀 뭔가 리스크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피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마자형이었어요. 와, 그때 데뷔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뜬금없지만 한번 재밌게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무고개 하고요. 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 중에 골라서 이제 읽을 겁니다. 자, 스무고개. Are you ready? Let's go! 손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하셨고요. 자, 19번 남았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휴닝아, 사랑해. 저도 너무 사랑해요. 자, 2개 하셨습니다. 동물이야? 좀 애매한데? 질문을 다르게 해서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개했어요.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먹을 수 없습니다. 네개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벤져스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저요, 저 스파이더맨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스파이더맨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저 그래서 그 스파이더맨 2 그 옥토퍼스 악당 나왔을 때 와, 감탄했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아직도 스파이더맨 2가 되게 명작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쨌든 하나, 한 걸로 하죠. 크기가 커? 크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 했어요. 자, 뭐가 있을까? 튜닝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돌아볼 수 있는 게 다시 과거를 보는 건가요? 뭐든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야지 그냥 되게 하루하루가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죠. 자, 아, 사족보행 하나요? 아닙니다. 자, 몇번 했더라? 오, 와, 근데 아주 작전이 좋아요. 7번 했습니다. 정답, 우주. 틀렸습니다. 8번 했어요. 정답, 난가? 그쪽일 거예요. 아주 예리했어요. 9번 했습니다. 휴님이 무슨 K-드라마 보나요? 저 마지막으로 본 게, 뭐 봤지? 기억이 안 나. 송중기님이랑 송혜교님 나오는 거 보였지? 그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기억나는 게 공부의 신밖에 없어요. 그거 완전히 저 한국 와서 한국 오고 몇달 후에 방영했던 건데 노래 되게 좋았는데 아 맞다 태양의 후예 맞다 맞다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드라마 잘안본것 같은데. 웹드라마도 봤나? 스위트홈 보려다가 아직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요 원작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웹툰을. 저 웹툰 되게 좋아해요. 아자, 맞췄다. 모아 맞지? 맞아요. 모아입니다. 역시 모아분들 맞출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역시. 아, 다들 맞추네요. 모아 아니냐고. 아, 휴닝이를 사랑하는 모아. 역시 짱짱. 이게 20번개를 하는데 계속 방향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굴러가고. 그렇습니다. 요즘 하는 모바일 게임 뭐야? 저 쿠키라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계속 하고 있고
뭐지? 어디서 나온 얘기지? 그 랭크 7위 했다는 얘기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좀 바빠가지고 막 가끔 들어갔는데 요즘에도 가끔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킹덤도 조금씩 했고, 킹덤 언제 나오냐, 슈크림. 내 최애 쿠키. 아, 너무해. 네, 쿠키덤은 진짜 가끔 들어가서 쿠키런에 좀더 쏟아붓는 것 같아. 좋아하는 웹툰 뭐냐고요? 정말로 정말로 재밌게 본 거는 좀비딸. 정말로 재밌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사실 저그 전작인 오지랜드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둘다 완결됐을 거예요. 정말로 재밌게 봤어요. 오지랜드는 제가 이제 연습생 되고 나서 수빈 형이 추천해 준 건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추천해 주세요.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저도 보고. 아, 오늘의 TMI. 그 몸이 이제는 어려운 것 같아. 오늘의 TMI. 마라샹궈를 시켰는데 마라탕까지 같이 왔다. 보니까 넉넉하게 주문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배부르게 먹었다. 끝이네요. 다못 먹었어요. 진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찬 것까지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인투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건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볼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은 증가했습니까? 네, 증가한 것 같네요. 네,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5시간 동안 밸런스 게임 하기, 5시간 동안 밸런스 게임 부르기. 밸런스 하기로 할까요? 5시간. 왜냐면 밸런스 하기 해야지 좀더 다양하게 막 뭔가 있는데, 밸런스 게임은 노래가 딱 하나기 때문에 그것동안 5시간만 들으면 모아분들도 힘들 거예요. 랩좀할수 있어요? 디저트 니드 석션 무작정 무작정 빈틈 없는 복서 I love you 와 이거 오랜만이다. 와그 제스처까지 막 가했어요. 그때 진짜 막 열심히 준비하고 빈틈 없는 복서. 학교에서 저 보고 있다고요? 지금 시간이 7시인데. 건너편이군요. 휴닝아 왼쪽 눈 윙크하고 오른쪽 귀걸이 올리는 거안 된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샹궈가 더 맛있어. 탕이 더 맛있어. 이거는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국물이 당기면 탕이 더 맛있을 때가 많고, 근데 최근에는 샹궈가 더 맛있는 것 인형 속의 VM. 이것도 재밌겠네요. 이거 다 들고 오려면 제가 봤을 때 들고 오는 것만 해도 막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어디 오빠 밴드부에서 드럼 치는데 조언 한마디만요. 드럼 솔로 같은 경우에 진짜 자기 막 마음대로 막 멋대로 쳐도 되는데, 뭔가 합주가 뭔가 맞춰지면 좀더 뭔가 정교하게 치는 걸 연습할 걸요. 좀더 하고 뭐추뭐막막 애드립 같은 거 추가하고 싶으면 막 추가하고. 재밌어요, 드럼. 전 정말로 재밌게 했거든요. 드럼 안친지 얼마나 됐더라. 아, 드럼 까먹었을 것 같은데. 행복한 기억 대 행복한 71억. 무조건 행복한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기억은 돈으로 절대 못 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요즘 제일 좋아하는 최애 옷은 후드집업의 밤출이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와, 그냥 후드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항상 후드티만 입고, 후드집업만 입고, 반팔 후드티 입고. 아, 새끼 고양이 같아. 볼을 너무 찌르고 싶어. 그렇습니다. 너는 만화 핑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어렸을 때본것 봤던 것 같아요. 봤어요. 그쵸? 어렸을 때 보고 봤네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다본것 같은데, 웬만해서. 니켈, 오디언, 예나, 카툰 네트워크나 다 보고, 티미가 몇년 전에 또 완결됐다는 소식을 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저그 데니 팬텀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유령으로 변하는 데니 팬텀도 재밌게 봤고, 틴 타이탄도 너무 재밌게 봤고. 진짜 다본것 같네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보는 걸.
그게 뭐 있을까? 아, 웃는 거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배드민턴 연준이 형이랑 친 거. 아, 연준이 형좀 하던데요. 좀 제가 좀한제한 0.0.0 아니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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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있나요? 또 뭐 이제 가평 가서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렇죠. 가평 정말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했는데. 와, 근데 그거 뭐 너무 놀랐어요. 막 엄청난 그 오션, 막 오션 파크, 그러니까 오션 어쨌든 막 수영장 파크에 나면 나올 법한 거를 가평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 뭐야 저게 하면서 재밌겠다 하고 바로 이제 신나게 놀았죠. 이게 또 보면 여기 작은 곳 하나랑 이제 미끄럼틀이 있는 큰 곳이 있잖아요. 이 큰 곳이 물이 정말로 차가워요. 근데 아 근데 그거 타려면 그 차가운 걸 버텨야 되는데 그거 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차가운 걸 참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미끄럼틀 타는 게 또 그토록 해보고 싶은 그 막 공 뭐지 그 에어볼 같은 거 그 공 안에 갇혀서 또 이렇게 막 햄스터처럼 막 하는 것도 했는데 저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와 완전 차단돼가지고 그냥 아예 더워요. 뭐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나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재밌게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예, 뭔가 편하게 여행 갔다 온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다 왔죠. 뭐 있었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스포일러 주세요. 안 돼요. 투데이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도 있네요. 아주 좋아요. 드럼 치는 휴닝이 언제 볼까? 회사에 드럼이 생기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휴닝이는 캠프록과 하이스쿨 뮤지컬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이런 류를 처음 보게 된 거는 캠프록을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시리즈까지 다 합치면 저는 하이스쿨 뮤지컬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캠프록 1이 너무 노래도 다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둘 다 재밌어요. 아 캠프록 1이 더 좋다. 더 뭔가 아련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추억이 더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저 막 호랑이랑 사자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깜찍한 거예요. 키우다가 큰일 나겠지. 애초에 키울 영혼도 안 되고 여기서 키우기가 힘들기도 하고 애교가 그만큼 많더라고요. 막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
깜찍합니다. 키울 수 없지만 만약에 막 이제 그냥 상상 속으로라도 막 키우고 싶다면 전 막 호랑이, 사자 이런 거 키우고 싶어요. 귀여워. 봤다면 머리 만져주세요. 그리고 모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울람을 납치하겠다. 아, 안 돼. 모아 사랑해요. 아, 맞아요. 저 데키라 하는 날 에픽하이 게스트시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진짜로 완전 대선배님이시죠? 저 2002년에 태어났는데 2003년에 데뷔하셨어요. 잘할 수 있겠죠? 저 좀 많이 긴장될 수도 있는데. 아, 라디오도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댓글 두 개 정도만 더 읽고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마음은 폭발합니다. 아, 수빈이 형 배에 대 우디배. 아, 우디배가 더 좋은 것 같아. 와,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와, 그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우디배. 수빈이 형 분발하세요. 좋습니다.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죠.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내일도 화이팅 하자는 마음에 화이팅 포즈 짓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포즈 뭐 할까요? 냥이뿌이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 좋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타임까지도 잘 마무리했네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스케줄 하러. 안녕! 그러면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늘이 월요일이군요. 월요병도, 이제 월요일도 잘 지나갔네요. 아, 다행이다. 아, 오늘 또 이제 톡투데이도 나오니까 월요병 딱 힘차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